더불어민주당이 김원희 의원과 측근들의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의혹을 조사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.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에게는 이미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2차 가해 피해자에게조차 조사 경과를 알려주지 않아 의도적으로 버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.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은 김원희 의원실 2차 가해 의혹과 비슷한 시기에 터졌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.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의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.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다음 달 7일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에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. 성비위 문제에 여야 모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독 김원희 의원실 2차 가해 의혹만은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두 명은 6.1 지방선거 후보자에서 당선자가 됐습니다. 김원희 의원이 당 지도부 인사와 친분이 두터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. 조사가 끝났는데 전당대회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. 성비위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민주당. 이런 추측과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